여정연의 세계 일주와 17개 국어, 샌프란시스코 39번 부두의 물개들과 멋진 공연. 둘새투어닷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산호세에서 거주했는데요. K트레인을 타고 1시간 30분이면 샌프란시스코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K트레인역에서 N번 트램을 탄다면 베이브리지가 보이는 페리 터미널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베이브리지인데요. 지금부터 약 90년 전인 1936년에 완공되었고요. 금문교와의 건설 경쟁에서 안전을 생각하지 않아 무려 2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노면 전차를 타고 39번 구도 피어 39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차 중 일부는 1874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수입한 아주 오래된 전차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브리지 인근에는 1898년 보사츠 스타일로 건축된 페리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페리 터미널은 75m의 거대한 시계탑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전차는 지금 1번 구두를 지나고 있습니다. 노면 전차는 피셔먼즈 월프 지역의 39번 부두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에는 방금 보신 수족관과 거리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39번 부두는 일요일이라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39번 부두는 모두 2층으로 구성된 쇼핑몰입니다. 39번 부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일광욕을 즐기는 물개들입니다. 바로 옆에 멕시코 관광객들은 물개가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물개 우는 소리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39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와 알카트라스, 엘카트레저 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문교는 베이브리지보다도 1년 뒤인 1937년에 완공되었는데요. 시공자가 안전을 특히 강조하여 작업 중 11명의 인명피해만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거리 공연은 유타주에서 온 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흔들리는 원통위에서 저글링을 시작하는데요. 저글링을 하겠다며 관람객들에게 아기와 강아지를 던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row me the baby. I'm kidding. Throw me the dog. We'll just stick with the ball. Whoa. Come on, bud. Get him! Get him! You can do it! It's a small victory, but I'll Try take that in 20 years. It's definitely easier before I got fat. That's not funny.
밥은 흔들리는 원통위에 스케이트보드를 놓고 균형을 잡으면서 저글링을 하는 서커스의 고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Warm-up trick number two. This is a trick I invented on my birthday. 저글링 전문가인 답은 다양한 요기를 선보입니다. And nobody cares. Guys, you gotta clap when I do a trick. So let's not look like idiots. Try it again. All together. Under the leg. Under the other leg. Under both legs at the same time. Did you miss it? There it is. Under both legs. Somebody. 답은 공을 돌리면서 저글링을 하는 더 어려운 무기를 시도합니다. 답은 이어서 관람객의 도움을 받아 바퀴가 세 개인 외발 자전거를 타는 무기를 선보입니다. Take that hand, make it in a fist, stick it in the air, face the people! They love you, man, give me your fist. Do the same thing with the other hand, two hands. Give me your hand, give me your hand! 답은 이 상태에서 관람객에게 어깨 위로 뛰어오르라고 지시합니다. Now this is where things get tricky. You're a big dude. In just a second, I'm going to grab your fist. Swing you back into the left, you jump on my shoulders. No, don't do it. In just a second, I'll let go of your fist. Just there are three knives. Pick up the knives and throw them to me. Go, grab the knives. 답은 이어서 바닥에서 촬영하는 저에게 새로운 부탁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Head over there. Just off the stage. Step down. Yeah. That way a little bit. See the guy on the ground with the camera? Turn around. 답이 펼치는 쇼의 하이라이트는 흔들리는 두 개의 원통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Stay right there. Guys, are off the table. Just stay there. Wait there. Before I finish, stay right over here. I just want to take a second. Oh, you guys really have to go right now. What do you have? 아베 쇼는 정말 멋진데요. 비행기 때문에 놓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ll right, that's well. Hey, thanks for your help. Nope, that's okay. I get it. Nope. 그리고 밥은 마침내 흔들리는 두 개의 원통 위에서 10초 이상 버티는 데 성공합니다. 39번 부두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즐비한데요. 저는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저희가 먹던 오징어 튀김 칼라마리를 주문했습니다. 휴일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전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페리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로 떠나는 마지막 기차는 12시 5분인데요. 저는 K-트레인을 타고 상호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 39번 부두의 물개들과 거리 공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